지금 보신 것처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오늘부터 시작은 됐는데 경남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돌파 감염인데요. 때문에 경상남도는 요양병원에 대한 추가 백신 접종을 열흘 앞당겨서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거제 한 요양병원.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나흘 만에 4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확진자 중 81.6%인 40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돌파 감염이고 이 가운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80대는 숨졌습니다. 2층은 코어트 격리 중에 있어가지고 직원들은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자나 직원들은 1, 3층은 이제 능동 감시 중에 있어서 지난달 29일부터 창원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76명에 달합니다. 이 중 148명은 2차 접종을 완료한 돌파 감염입니다. 나흘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돌파 감염자만 188명. 지난달 17일 기준 도내 전체 돌파 감염자가 519명인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요양병원에 대한 추가 백신 접종을 앞당겨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대부분이 고령인 위험군인데다 2차 접종을 받은 지 5, 6개월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11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었는데 오늘부터 보유 물량 내에서 추가 접종을 시행합니다. 도내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모두 324개로 5만 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한편 거제 28명과 창원 24명 등 경남에서만 하루 6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